네, 안트로젠 종목부터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하한가에 이어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한가 네. 치고요. 오늘 오전부터 그냥 급락을 해가지고 오늘 개파락을 했어요. 네. 안트로젠에 진짜 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하여튼 일단 어제 하락에 오늘 급락, 이게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 조금 좀 상승 쪽으로 또 돌아서다가 빠졌거든요. 일단 도망가는 게 일단 맞다 일단 생각이 피해야 들어요. 왜냐면 되고요. 이틀 하한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70% 빠졌어요. 근데도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 한번 뭐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올 때는 여지없이 일단은 좀 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 회사가 그 줄기세포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그 족부궤양 관련 치료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표피 방지 증을 예방하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 깊이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그 중에 하나 먼저 말씀드렸던 족부궤양 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이미 5년 전부터 했어요. 삼상이 들어갔거든요. 네. 삼상 들어가서 결과가 작년 8월 말에 결과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안 했다가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실패. 네. 실패라고 말을 안 해요. 1차에 대한 유의성 검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유의성이 없었다는 건 거의 실패라는 실패라고 봐야 얘기인데, 되겠죠. 네. 1차라는 거 봐서 향후에 2차라는 얘기를 또할 거예요. 하지만은 상당히 충격이 좀큰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거의 뭐 5년 동안 지금 임상을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작년 뭐 중순에 결과가 나는데 그동안 어떻게든 해봤더니 안 되더라. 잠깐. 방법이 없다는 게 발표를 한게그 유의성 검증에서 유효성이 없었다라는 결과를 좀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저께 하한가, 오늘 오전부터 급락을 해가지고 개파락까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이 회사가 지금 거의 올해까지 4년째 5년 이상 적자 지속 상태예요. 그 코스피 그 상장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영 이상한 회사들이 막 튀어나다 보니까 회사가 이거 존속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본 이제 매출액이 30억 이하가 2년 이상 지속돼야 되고, 뭐 감사 의견 거절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있어. 자본 잠식까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가 이거 영업 이익률이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지속 적자로 상태 지속이 되면은 얘 네. 어 이게 종목이 이제 저 종목이 탈퇴를 해.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적격성 여부를 또 맡기겠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지금 가능성까지 갔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20억 적자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온기에 37억 적자였거든. 계속 적자였었고요. 네. 그래서 4분기에 회복을 할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스러워요. 그럼 적자 지속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빠지면서 외국인은 조금 매수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매도를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로서는 내일 뭐 장중에 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철저하게 상황을 보고, 왜냐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재료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다면 누적 물량이 오늘 엄청 이제 보통 일평균 거래량이 30배가 넘게 오늘 대량 거래됐거든요. 이게 오전부터 빠졌기 때문에 거의 그 매물대가 됐어. 매물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상승할 때는 그 매물이 잠시 그냥 주춤됐을 때 먼저 팔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안트로젠 일단 피해야 됐습니다. 자, 도망을 좀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자, 어쨌든 제약바이오 얘기를 했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으로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 이제 확산세가 조금 부각이 된다 싶으면 진단 쪽이 다시 조금 주목이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개별 약재가 좀 있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분식회계 논란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지금 또 셀트리온 관련주는 또 오르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뭐 자사주 매입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셀트리온 같은 거는 지금 워낙 뭐
작년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공부에도 대표 전공으로 나온 게 이게 뭐한 말로 이 대표 말을 믿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회사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입장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또 사는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실적 문제라든지 분식 회계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또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네. 또 이만큼 먼저 선제로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그쪽 바라보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차피 바이오주가 작년, 재작년 거의 뭐 죽을 썼다시피 했어요. 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종목, 관련된 종목만 잠깐 떴다 뺐다 하다가 최근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제 CGN을 비롯해서 이제 수첸텍에서 이제 마스크 관련, 그 다음에 그 PCR, 이제 진단키트 관련, 네, 이제 네. 패스트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그 기능을, 그 노하우를 가진 회사들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 회사들이 실적이 워낙 좋아요. 작년에 뭐 그 전에 DB에서는 뭐 상상을 초월한 이 회사가 그 건립한 이후에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을 정도로 실적이 엄청나게 네, 수혜를 네. 받았거든요. 이게 올해 실적에는 아마 고효과로 좀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실적은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최근 들어선 그런 시젠을 비롯해 그런 종류의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네. 상당히 견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의 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 눈에 먼저 보이고 실적이 1분기부터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일단 가는 거는 맞겠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네. 분할 매수 쪽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와이러너 종목 넘어갑니다. 네, TS 트릴리온 뭐 최근에 뭐 대선 후보들 정책 수혜주 중에 하나죠. 탈모 치료 관련해서 이렇게 엮여 있는데요. 뭐 그동안 워낙 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13% 빠지고 있습니다만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뭐 조정인가 할 정도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좀 이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재밌는 네. 현상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 TS 트릴리온이 뭐 자기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 네. 후보가 이제 탈모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 건보 적용 얘기 나오겠다는 네. 건 거의 뭐 타이식으로 주가가 이재명 관련주로 정치 관련주로 엮여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닥 찍고 급등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가는데 오늘 또 빠지고 네. 참 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그 시장하고는 관계 없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우리 장 급락했잖아요. 근데 네. 상한가 들어갔어요. 오늘 빠졌는데 오늘 같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 차익 매물이 그 정도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뭐 바닥에서 8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800원까지 왔다가 맞아요. 조금 조정을 보이잖아요. 네, 또 두 배 네. 이상 지금 단기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회사가 약간의 문제점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이 뭐 특별히 이제 샴푸 관련 이제 워낙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광고 매출이 너무 커요. 이 회사가 1년에 매출액이 거의 한 600억에서 700억 사이예요. 1년 연 매출이. 근데 광고비로 100억을 써요. 광고비 그러니까 TV 보면은 그 TV 광고 자주 나오잖아요. 자주 그래서 이 회사가 큰가 보다 근데 실제 매출에 비해서는 광고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좀 과다하게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R&D 우리 연구 개발 비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제약바이오에서는 총 매출액에 뭐 한 20%까지 올라가는 게 30%까지 가는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은 연구 개발비는 너무 적어요. 지금 뭐 탈모 치료제 관련해 갖고 이제 모발 이식 전문 플랫폼도 만든다 얘기는 나오는데 네, 네. 기존까지는 뭐 그 R&D 비용으로 거의 2억밖에 안 써서 매출액 대비해서 1%밖에 안 된다는 수준이에요. 네. 그거 보면은 상당히 좀 그런 데는 너무 궁색하고 그냥 광고 때려 가지고 그냥 매출을 올리는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 뭐 문제라고 보면 이 대주주 지분이 워낙 많아요. 대주주가 거의 지금 지분의 76%를 대주주가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보호 예수 물량도 껴있고 아닌 것도 껴있어요. 그래갖고 작년 말에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직전에 사천 관련 주 물량들이 한 나왔어 1.1% 나와가지고 네. 이제 대주주 또 이제 뭐 먹튀하느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 뭐 얘기 나는데 실제로 대주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아주 소량에 불과한데 문제는
올해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한 25억 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광고를 이렇게 떼는데도 불구하고 매출보다는 수익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순손실이 25억 적자인데 배당을 해요. 적자 배당이라거든요. 네. 이 수익이 나면은 배당을 할까 말까 아니면 내부 유보로 돌릴까 보통 고민하는데 적자일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적자인데 배당을 한대요. 배당 금액을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야, 말이 돼? 적자라는데 왜 회사가 배당을 해? 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그 10대 그 이제 미성년 자녀들 지분이 있어요. 아, 네. 지분이 있는데 이제 징역보다는 배당을 해서 배당세를 내는 게 훨씬 이익이거든요. 증여세를 내면 50%인데 배당세는 15.4%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해서 차후에 우회 증여 비슷한 증여는 아니죠. 그러니까 배당을 정상적으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배당을 하는데 이게 수익이 나야 배당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좀 역행하고 있다라는 네. 문제점 이런 거에 여러 가지 그래요. 엮이다 보니까 좀 걱정된다 생각이 네. 들고요. 빠르게 뭐 차트 보시면은 네.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올라갈 때마다 요 부분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보면은 외국인 매수가 껴 있어요.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예요. 근데 거기에 외국인이 꼈을 때마다 양봉을 길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올라가고 며칠 조정받고 두 번째 올라가고 또 며칠 조정받는데 그 조정폭이 첫날 양봉의 끝을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본다면 어제 올라가고 오늘 조정받으면 한 2, 3일 또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바닥 부분을 지나치지 않는다면 또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거는 뭐 내용과 관계없이 개별 수급에서 움직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생각하시고 만약에 산다라면은 좀 하락 부분의 정체들은 한 1,500원 정도 목표가는 전 고점을 뚫는 2,000원 손절가는요 잘 보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네. 하락 부분, 끝부분을 만약에 이 하락에서 이탈한다면 추세가 망가지거든요. 1,400원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뭐 이 지금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정책 수혜주로 보지만 이게 단기성 테마로 보여지고 또 경영도 지금 들어보니까 썩 그 건강한 경영은 하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TS 트릴리온인데 일단은 버티는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게 조금 더 이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 이게 길게는 못 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 보면은 장은 망가졌고 네. 종목은 없고 그러다니까 수급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종목 하루 올라갔고 하루 빠지면 내일 또 몰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봉을 망가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어차피 들어갔으면 버티고 한 2, 3일 버티다가 또 한번 올라올 때 팔고 나오자. 이런 종목들이 절대로 기기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자, TS 트릴리온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닌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네, 단기적으로만 좀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요. 자, 오늘 와이라노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